카카오게임즈의 대안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찾아야 하는 것, 낙폭과대 성장주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게임즈 중에 이 검은 시리즈와 관련된 콜라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펄어비스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펄어비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NHN 한국사이버결제 좀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요즘 많이 떨어진 거 찾고 계시죠? 네, 늑대 같습니다. 네. 지금 NHN 한사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회사 보통 보게 되면 회사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한때 저희가 코로나 국면 쪽에서 온라인 비대면 쪽에 가장 많이 부각받았었던 대표적인 주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 전자결제, PG 사업 쪽에서 매출비 중에 한 80% 나오고 있는데 불과 6개월 전에 네. 이 회사의 주가가 4만 원대에서 움직였었습니다. 네. 지금 주가 12,000원대. 아, 엄청 떨어졌습니다. 예, 13,000원대죠. 좀 예, 낙폭을 고점 대비 보게 되면 거의 한 70%. 네, 심하네요. 네, 그 불과 6개월 만에. 네. 회사가 뭐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고평가라고 하는 성장주에 대한 부담들이 빠르게 꺼지면서 또 언택트 효과가 이제 끝났다라는 쪽에서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는데 그러면 기업 내용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기업의 실적이 바뀌었느냐? 네. 변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급하게 하락한 만큼 과거에 한때 한국사이버결제가 뭐 PR 30배까지 갔던 게 지금 많이 낮아졌겠죠. 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어떻게 아무리 언택트 리오프닝이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현금 수단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은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을 네네.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온라인 결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이 뭐 꺾인다고 보긴 힘들겠죠. 물론 성장폭은 좀 흔들려도 여전한 흐름들은 이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해외 가맹점에 대한 기여도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도 해외 가맹점으로 포함을 시켰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해외 OTT 쪽도 결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어떤 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공권, 뭐 여행 상품 이거 다 온라인으로 결제하죠. 그러면 여전히 또 이제 과거 대비해서 작은 금액보다 이런 큰 금액을 결제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은데 이 부분은 좀 잊혀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8% 늘어서 한 470억대 여전히 성장합니다. 네. 그런데 주가만 많이 빠진 꼴이죠. 그래서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13배 수준까지 급격하게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지금부터는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네. 낙폭 과대를 이용하자라는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뭐 현재 사업이나 실적이나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폭이 과대되어 있다. 너무 낙폭 과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명수 PB님의 대안주는 펄어비스 게임주를 역시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라고 표현을 주지만 낙폭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고 일단 온라인 게임 55%, 모바일 게임 26%, 콘솔 80%가 거의 90% 가까이가 게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쵸. 게임 회사다. 그리고 검은 사막 시리즈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주가는 거의 뭐 두 달 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 PER 종목이기도 했고 코로나19가 이제 완화되게 되면서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뭐 밖에 나가서 조금 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인건비도 상승 등이 있어서 네. 주가 하락세,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새로 나올 건데 조금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 아마 붉은 사막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PC 및 콘솔 대작으로 인해서 한 2,000억가량의 매출이 굉장히 기대된다 해서 다음 내년 1분기를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감소한 올해가 되지 않을까 말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내년의 성장성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이제 2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매출액은 약 104% 가량 증가한 7,900억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또한 690% 가량 증가한 3,000억 원을 예상한다라는 레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3분기, 4분기 넘어가고 내년까지를 봤을 때 신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그간 이제 붉은 사막까지 나올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검은 사막의 IP를 활용해서 타 제품과 콜라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검은 땡땡 시리즈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뭐 김은 사막, 뭐 검은 사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장난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웃기는 이런 네이밍으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명 장기화와 IP 가치를 이제 조금 제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신작의 공백 기간 동안 이제 제품 콜라보 상품 등이 눈에 띄게 되면서 기존 고객들의 이제 충성을 조금 장기화하게 됐고, 신규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서 이건 뭐지라고 하면서 이거 그거네라고 하면서 보게 되는 이제 신규 고객까지도 창출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었다. 그래서 펄어비스 주가 하락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외인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가운데 외인 매수세가 이어 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많이 오르는 또 그리고 외인이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임 업종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수 PB님은 펄어비스 게임주로 대안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모두 뭐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 사실 뭐 요즘 낙폭 과대가 안 된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포인트로 일단은 두 분이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자, 펄어비스 그럼 가격 전략 좀 볼까요? 펄어비스도 작년 연말에 막 14만 원, 15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뭐 5만 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원대 초반대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작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만 원까지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한 6만 원 선에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0%가량을 좀 목표로 단기 투자 너무 이어갈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 정도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한선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요? 네, 거의 수직 낙하됐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되돌림이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무슨 뭐 회사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의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어딜지 이게 끝까지 그러니까요. 밀렸는데 거래는 의외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13,000원대 밑에 정도쯤에서는 충분히 진입 가능할 것 같고요. 1차로 걸리는 점이 한 16,500원대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 좀 안정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2만 한 2,000원대 정도까지는 다음 목표가로 보면서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계속 위쪽으로 반등 시장의 모습들을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낙폭 과대되어 있는 성장주들 한번 옥석 잘 가려보자라는 의미로 두 분이 주셨는데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와 펄어비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새벽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단기 반등이다 뭐 이런 갑론을박은 좀 있지만 어쨌든 어제 우리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뭐 대비할 게 있을까요?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대비책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근데 지금 어제도 보았지만 시장이 반등을 해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물은 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구조적인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강한 반등은 물론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좀 너무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저는 또 목요일이 두렵죠. 예, 목요일 날은 또 항상 또 흔들리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는 것은 조금 역시 심기가 거슬립니다. 자, 이번 김병수 PB님은요? 어제 환율 같은 경우에 1,294원을 찍었습니다. 또 1,3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섣부른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외인 흐름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될 거나 이제 뭐 모멘텀이 있는 이런 업종들을 좀 골라 담는 한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소개해 주시고 종목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